촬영할 때 모니터 때렸더니 액정 나왔어? 아이고야. 그거는 님 사정이고. 어. 자, 충주 댐은요. 충주 쪽에는 근처에 남한강 자전거 길이 있고 충주 댐 인증센터가 있어요. 왜 여기서 충주 댐 인증센터가 있냐면요. 남한강 자전거 길이요. 그러니까 한강 자전거 길은 저기 그 경인 아라뱃길부터 출발해요. 그 정서진에서 출발해가지고 아라뱃길을 통해서 한강으로 들어온 다음에 그 이제 한강을 따라 쭉 가다가 그 한강 따라 쭉 가다가 그 남한강에서 그러니까 그 팔당호에서 그 양수대교 그 양수대교 쪽에 그 옛날 그 중앙선 옛날 철교가 현재 자전거 길이 됐고요. 거기서 그걸 건너가요. 그래서 양수역, 양평 이런 데에 따라서 쭉 남한강으로 쭉 가다가 까지가 그 남한강 자전거 길이고 충주부터는요. 그 자전거 길이 문경세제로 나 있어요. 그래서 충주에서 상주까지는 충주에서 상주까지는 문경세제 자전거 길이라고 해요. 문경세제 자전거 길로 넘어가고 상주부터는 낙동강 자전거 길로 해가지고 부산까지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인천에서 부산까지 그 4대강 자전거 길 종주를 할 수가 있어요. 충주댐이 만들어지면서 충주시, 제천시, 단양군 이런 데가 이제 수몰이 되는데 가장 피해가 많은 곳이 바로 단양군이에요. 특히 단양군은요, 옛날에 그 옛날에 읍이 있었던 그 지역이 현재는 단성면하고 적성면으로 바뀌었는데 그 거기가 통째로 물이 잠겼어요. 단양 읍이. 그래서 읍 전체가 이사를 가게 돼요. 그래서 현재 그 좀 더 상류 쪽으로 이사를 갔는데 그쪽이 현재 그 우리가 그 알고 있는 그 신단양이에요. 신단양이고 고속도로로는 그 중앙고속도로에 북단양 나들목하고 단양 나들목인데 북단양 나들목이 서울 방향 기준으로는 접근성이 조금 더 쉬워요. 그 단양 나들목은 사실상 그 중령을 넘어가기 전에 있는 나들목이에요. 그것 때문에요. 중앙선 철도도 옮겨진 상태고 아마 그 단양 쪽은 현재 철도를 아마 그대로 쓸 것 같아요. 현재 중앙선 철도는 현재 그 수원 지역에서 제천역까지 다이렉트로 그 치악산 쪽을 터널을 뚫는 노선으로 그 직선화를 하고 있어요. 옛날에 그 막 그 빙글빙글 막 그 막 한 바퀴 원형으로 막 도는 그런 선로 구간도 있거든요. 치악산 구간이. 그 구간이 이제 없어져요. 그래서 현재의 원주역은 폐역돼요. 현재의 원주역은 내년부로 없어져요. 내년에 남원주역으로 바뀌어요. 위치가. 일단은 옛날 원주역은 지금은 계속 써요. 올림픽 때는. 그때는 아직 개통을 못하거든. 이제 올 겨울에 그 경강선 그 서원주에서 강릉역 구간이 개통을 하잖아요. 지금 판교역에서 여주역은 개통이 돼 있고. 그렇고. 8호에는 화천하고 양구 사이에 그 화천댐이 건설이 되면서 그 형성된 호수로 8호가 있어요. 자, 그리고 한강에서 가장 중요한 호수 바로 팔당호가 있어요. 한강에서 바로 중요한 호수 이 팔당호가 있는데 팔당호는요 흔히 그 뭐냐 양수리에서 그 양수리 쪽이 상류예요. 양수리 쪽이 그 경안천, 남한강, 북한강 세 개가 합쳐지는 곳. 그래서 거기가 양수리인데 그
그 양수리부터 약간 그 팔당호가 시작이 돼가지고 굉장히 넓어요. 팔당호가 굉장히 넓고, 지금 저기 이제 보이는 곳은 팔당댐인데, 서울로 들어오는 그 이제 홍수 관련 조절에 있어서 최후의 보루예요. 홍수 방어 최후의 보루이고, 근데 현재까지는 팔당댐이 넘칠 정도로 그렇게 뭔가 빗물이 내려와서 방류되는 일은 없었어요. 아직까지는 그 이제 위에 이제 그 뭐냐 그 위에 이제 상류 지역 이제 춘천 의안댐이라든지 그 춘천 의안댐이라든지 뭐 저기 남한강의 그 충주댐이라든지 그런 데서 그 이제 방어를 잘 해줬어요. 그런 방어들을 좀 잘 해주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뭐 팔당댐이 그렇게 넘쳐날 정도까지는 아니었어요. 그래서 2016년에 김정환씨하고 빈지노가 그 팔당댐이라는 노래를 발표를 했는데 빈지노씨 같은 경우는요 양평군 그 서종마을 그 고속도로 서종나들목 있잖아요. 그 서종 가면 그 뭐냐 그 테라로사 그 테라로사 카페가 그 서종 그 공장이 서종 커피 공장이 거기에 있어요. 거기 출신이네요. 근데 이제 대한민국 기후가 아열대로 바뀌면서 팔당댐의 역할은 아무래도 점점 이제 커질 것으로 사료돼요. 옛날에는요 1974년에 이제 팔당댐에 공도교가 있어요. 원래 댐에 따라서는 공도교를 운영을 하는 경우가 있고 운영을 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다리로 만들 수도 있고 안 만들 수도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공도교가 개통을 해가지고 일반국도 45호선의 역할을 여기가 맡았어요. 그런데 이제 공도교가 노후화되면서요 그 현재는 우회도로 차원에서 그 이제 하담 시내에서 이어지는 팔당대교가 완공이 돼요. 근데 팔당대교는요 북쪽으로 이어지는 도로는 사실상 없다고 보고요. 그 남쪽으로는요 그 이제 하남시 동남쪽에 그 뭐냐 BRT 버스 환승센터를 지나가지고 그 중부고속도로 하남나들목까지 이어진 도로가 있기는 있어요. 그래서 그 공도교는 휴일에 한해서 소형차 한정 우회 도로로만 운영이 되고 있죠. 그래서 일반국도 45호선은 현재 그 경기광주에서 일반국도 45호선은 저기 경안천 서쪽을 따라 쭉 그 한강을 따라 올라와가지고 그 팔당대교를 건넌 다음에 그 팔당대교를 건너요. 팔당대교를 건너서 그 거기를 팔당대교 건너서 다시 이제 동쪽으로 가서 일반국도 6호선하고 같이 그 팔당 쪽에 그 각종 터널들을 쫙 통과를 해요. 각종 터널들을 쫙 통과하다가 그 양수리 쪽에서 이제 빠져가지고 그 북한강 쪽으로 올라가요. 북한강 쪽으로 올라가서 그 대성리 들어가는 쪽 그쪽에서 길이 그 도로가 종료가 돼요. 노선. 그 다음에 이제 횡성호는요 그 한강의 지류인 그 섬강 지류인 개천의 다목적댐을 만들었어요. 그 2000년에 완공이 됐고요. 그 원주하고 횡성 지역의 광역상수도 공급을 맡고 있어요. 이제 대부분의 댐은 표면 치수인데 횡성 댐은요 그 선택 치수여가지고 댐의 수질에 따라서 그 치수를 좀 조절을 할 수 있어요. 그렇구요. 이제 가장 최근에 만들어진 호수는요 그 경상북도 영주시 내성천에 댐이 그 건설이 됐어요. 영주댐이 건설이 돼가지고
이제 완공이 됐는데요. 원래는 2003년부터 그 영조호에 그 물을 채우게 돼 있었는데 공사 과정에서 비리가 좀 있었어요. 그 비리가 좀 있어가지고 원래는 그때 물을 채워야 됐었는데 연기되는 바람에 물을 2016년부터 채우기 시작했어요. 자, 그래서 그 평원면의 일부 지역하고 중앙선 일부 구간이 수몰돼서 현재 중앙선은 어차피 그 옛날 철길들은 다 이제 그 복선 전철화를 해야 되기 때문에요. 그 중앙선 철길들은 다 이미 옮겼어요. 다 이미 다리를 좀 크게 만들어서 옮겼고, 이제 새로운 곳으로 옮겨서 만들어질 다리도요. 이제 그 수몰될 그 수위를 계산을 해가지고 더 다리 그 교각을 더 높이 만들어서 옮겼어요. 상류 쪽으로 옮겼고, 이제 댐의 역할을 시작을 한 이제 2006년부터 그 댐이 역할을 시작하면서 호수가 점점 이제 수위가 올라가고 있고, 이제 문제는 물을 막았어요. 당분간은 그 흐르는 물을 막았다 보니까 하류 내성천 쪽의 수질이 안 좋아지고 있대요. 그리고 이제 수몰 지역 주민들 중에서 다른 지역으로 이사가고 싶지 않은 사람들을 위해서 상류 쪽에 금광 이주단지가 만들어졌어요. 이주단지가 만들어져서 그냥 거기 사람들 이제 거기서 찾겠죠. 그렇구요. 자, 오늘 그 호수 컨텐츠의 하이라이트가 있어요. 바로 이 호수예요. 당국대 안서호라 불리는 천호지가 있어요. 이 천호지는요, 천안의 호수라는 뜻에서 천호지로 부르고 있는데요. 천안시 동남구 안서동에 있고요. 안서동이 있다고 해서 안서호라 부르기도 해요. 그 천안나들목 근처에 있고, 바로 지금 요 사진은요, 당국대학교 관점으로 찍은 사진이에요. 고도에서 찍은 사진이에요. 아마 당국대학교 홍보 차원에서 찍은 사진 같은데, 저기 서쪽에 산업협력단부터 시작해서 뭐 체육관 뭐 기숙사 있고, 그 외국어 대학 있고 예술 대학 있고, 저쪽에 학생회관 뭐 그 치과대학, 약학대학 있고, 저기 끝쪽에 가면 그 당국대 병원까지. 그렇게 남북으로 길게 뻗어 있는 캠퍼스예요. 당국대 천안 캠퍼스는. 그래서 그 바로 이렇게 그 당국대학교 앞에 있는 그 호수라고 해서 단대호수라는 별명이 붙어 있어요. 그리고 이 호수는 왜 유명해졌냐면요, 2012년 버스커버스커의 데뷔 앨범 노래 중에서 꽃송이가라는 노래에서 보컬 겸 작곡가인 장범준씨가 노래가사 2절에 언급을 하죠. 노래가사 2절이 시작될 때 노래 2절 가사가 시작이 이래요. 막 이라고 밥 맛있는 거 먹자고 고셔 빰빠밤빰빠밤빰빰 영화 보러 가자고 고셔 빰빠밤빰빠밤빰빰 반대호수 걷자고 고셔 막 이게 나와요. 그 다음 부분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그 다음 부분은 뭐 꽃송이가 뭐 이렇게 넘어가요. 그 벚꽃 축제할 때 그 버스킹 하는 그 사람들이 이 벚꽃 엔딩과 함께 이 노래도 같이 부르는데요. 근데 이제 원래 여기 단대호수에서 버스킹 하는 사람은 내가 본 적이 없어요. 본 적이 없고, 막 석촌호수에서 그 버스킹 한 사람들은요, 단대호수 걷자고 꼬셔라고 그 노래 가사를 석촌호수 걷자고 꼬셔 막 이렇게 바꿔서 부르는 경우도 있어요. 들어왔어. 근데 제가 이제 2006년에 이 호수의 존재를 알게 됐거든요. 그런데 2008년에 제가 군대를 가고 나서 이 호수 가장자리를 그 직사각형 형태로 걸을 수 있는 이제 생활체육공원 산책길이 조성이 되면서, 현재는 데이트코스로 알려져 있지만 원래 목적은 1954년에 만들어진
농업용 저수지였어요. 그래서 그 각원사하고 천안 예비군 훈련장 인근의 운암재에서 유입된 물을 여기서 저장을 해요. 그리고 여기 이제 물이 그대로 고이는 것이 아니고 이제 방주간 오거리라고 있다? 그 방죽 쪽으로 해가지고 그 천안천으로 그 흘려보낸다고 해요. 아마 내가 알기로는 그 삽교천의 그 지류가 되지 않을까? 삽교천 또는 아산만으로 흘러갈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그 아산만으로 해서 그 저기 서해바다로 나가는 그런 하천이에요. 그래서 이제 농업용 저수지니까 2000년대 중반 내가 학부생일 때만 해도요, 처음 초창기 학부생일 때만 해도 그 근처에는요 단국대학교, 원룸, 카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많이 안 다녀가지고 그 밤에 굉장히 음침했어요. 그래서 가끔 이제 그 저기 제가 저기 그 상명대학교 쪽으로 그 걸어갈 일이 있을 때 여기 단대호수 쪽을 그 걸어간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정비되기 전에는요 그 단국대학교 학생회관 쪽에서 그 원룸 쪽으로 그 연결되는 도로 말고는 다 비포장 도로였어요. 그쪽은 다 비포장 도로였고 그래서 막 이제 비나 눈이 내릴 경우 굉장히 걷기 싫어지는 곳이었어. 그렇게 걷기 싫어지는 곳이었고 심지어 2005년에는요 제가 학교에 입학하기 직전에요 이 호수 주변에서요 그 토막 시체가 발견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수질도 그렇게 썩 좋은 편이 아니어가지고 수질이 여기가 굉장히 안 좋아요. 그래서 단국대 학생들 사이에서는 그 안서우에 빠지면 에이즈 빼고 다 걸린다 그런 괴담이 있었어. 근데 이 안서우가 왜 이렇게 안서우가 이렇게 아니, 천호지가 이렇게 만들어지고요. 그 이제 그 천호지가 만들어진 그 이런 디자인을 이런 디자인 어쨌든 이런 형태로 만들어진 배경에는요 그 옆에요 지금은 폐선됐지만 1925년에 있었던 안성선이라는 철길이 있었어요. 그 안성선은요 안성선이 이제 그 안성선이 바로 요 그 단국대 캠퍼스하고 그 천호지 사이를 딱 그 뭐냐 딱 그 가로질러서 그 흘러 그 이어져 있는 그 선로였고 그래서 그 저기 신부동 쪽으로 해가지고 원래 그 천안역에서 만나는 그런 선로였어요. 안성선 천안역에서 만나는 선로였고 그리고 현재 그 장항선이 저기 두정역에서 선로가 나뉜 다음에 천안역까지는 승강장만 나눠서 가다가 그 천안역에서 방향이 이제 바뀌죠. 그런데 그래가지고 그 단국대학교 그 입구 쪽이요 옛날에 그 안성선이 있었기 때문에 그 지역의 그 유래에 따라서 그 역말 오거리라고 있어요. 그 두정역에서 그 일반국도 1호선 길을 따라서 그 이제 천안대로라는 그 도로 이름이에요. 그 국도 1호선이 천안 구간은 천안대로로 통과를 해요. 그 천안대로를 따라서 쭉 오다 보면요 중간에 천안대로는 좌회전을 해야 되는데 거기가 오거리인데 그 오거리 이름이 역말 오거리예요. 그 역말 오거리 중에 길 하나가 단국대 정문까지 쭉 직진할 수 있는 단대로가 있어요. 그래서 그쪽을 보통 역말이라고 불렀어요. 그 뭐냐 북일고등학교도 그쪽에 있어요.
북일고등학교도 그쪽에 있고, 하여간 그쪽을 그래서 역말이라고 불렀어요. 안성, 그 안성선이 있어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그쪽에 옛날에 역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역말이다. 그렇게 불렀다고 그래요. 근데 2002년까지는 선로가 남아 있었고요. 지금은요, 그 안성선 노반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그 단국대학교 학생 주차장하고 통학버스 승차장이 그쪽에 있어요. 그 이쪽 그 남쪽 끝에 있는 그 산학협력관 바로 그 앞쪽이 그 이제 통학버스 승차장 해가지고 그 이제 집에 갈 때 서울 방향으로 갈 수 있는 그 통학버스를 거기서 탈 수 있어요. 그래서 그때까지가 남아 있었는데요. 근데 현재 이제 개발이 되고 나서 현재 야경은 이래요. 현재 야경이 진짜 이렇게 좋아졌어. 완전 이렇게 반짝반짝해요. 완전 이렇게 반짝반짝해가지고 여기 다리도 있고 그 이쪽이 그 보이는 각도 쪽으로 가면요, 이쪽이 단국대 캠퍼스예요. 이쪽이 단국대 캠퍼스고 맞나? 방향이? 아닌가? 왜냐면 그 이 조형물이 있는 쪽이 그 남쪽이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아마 이쪽이 아마 단국대일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요, 그 여기 있는 호수를요, 남녀가 둘이 그 두 바퀴를 돌면 그 커플이 된다는 그 썰이 있어요. CC가 된다는 썰이 있어. 캠퍼스 커플이 된다는 썰이 있는데, 나는 내가 여자 사람하고 여기를 그 두 바퀴나 걸어본 적이 없어가지고 그거는 솔직히 증명을 못하겠어요. 다른 사람들하고 걸어본 적은 있어. 단대호수를 걸어본 적은 있는데, 네, 그래가지고 그때 2012년에요 제가 막 상명대 쪽에 막 그 갈 일이 있어서 상명대 쪽에 가고, 그리고 그 뭐냐, 그 여기 이 천호지 쪽에 뭐 카페 같은 데 가면요, 진짜 막 그 버스커 버스커 노래만 막 트는 거야. 그 상명대 출신이라고. 그 버스커 버스커의 그 멤버들이 뭐냐, 장범준 씨하고 그 드러머 있잖아요. 그 두 명은 그 상명대학교 학생 출신이었고, 그 드러머였던 그 브래드는 그 상명대학교 아마 그 영어 강사였을 거예요. 상명대학교 영어 강사. 그래가지고 그 세 명이서 상명대학교에서 결성해가지고 밴드였잖아. 버스커 버스커. 그랬다고 해요. 그렇고, 참, 이, 일산, 아까 제가 이제 호수공원에서 그 내가 여자 사람하고 뭐 그런 자전거 탔던 기억 있다 그랬잖아요. 근데 참고로 그때 같이 자전거를 탔던 여자 사람은요, 지금 결혼했어요. 이미 결혼했어, 걔는. 걔는 이미 결혼해가지고 딴 남자의 아내가 됐지. 어떻게 알았냐면요, 그 아는 신부님이 보통 그 자기가 그 결혼 미사에 뭐 주례를 서거나 초대를 받아서 가는 그 경우가 있으면요, 그러니까 그 성당 사람들 결혼 미사를 할 때 주례 사제가 있고, 또 이제 친분이 있는 신부님들을 또 초대를 하는데, 신부님들이 보통 미사를 그런 혼인 미사를 초대를 받으면요, 꼭 주례 사제는 아니더라도 그 옆에 그 이제 뭐냐, 야외 미사용 약식 제의를 입고, 그 그러니까 약식 영대를 걸치고 그 서 있어요. 그 같이 미사를 집전을 해요, 공동으로. 그런데 그 신부님이 호수공원에서 같이 그 자전거를 탔던 그 여자 사람 친구의 그 결혼 소식을
사진을 찍어가지고 SNS에 올린 거야. 그래서 신랑 누구, 신부 누구, 세례명까지 다 써주고 그렇게 해서 사진을 올리는 이유가 그 부부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 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래가지고 나는 그 사진을 본 순간 차마 좋아요를 누를 수가 없었어요. 내가 눌렀으면 막 이제 막 그 SNS 쪽으로 통해서 아는 사람들이 나한테 다 얘기를 했을 거 아니야. 막 승훈아 너 괜찮아? 뭐 이런 거 다 얘기했을 거 아니야. 그래서 나는 차마 좋아요를 누르지 못했던 그런 그 기억이 있고요. 뭐 어차피 걔는 군대 가기 전에 같이 자전거 탔던 애였기 때문에 군대 갔다 오고 나니까 이미 뭐 열심히 연애를 하고 있더만. 그렇고요. 그리고 이제 전역하고 복학을 했는데 그 다음에 이제 또 다른 여자 사람하고 요 근방을 걸은 적은 있어요. 근데 요 천호지를 두 바퀴 돌진 않았어요. 몰라, 두 바퀴 돌았으면 커플 됐겠지. 왜냐면 사실 그래요. 그 두 바퀴 돌면요, 이 두 바퀴 돈 동안 둘이서만 그냥 진짜 묵묵히 걸으면서 옆에 보기만 하기에는 사실 그렇게까지 옆에 뭐 볼 게 없거든. 옆에 뭐 그렇게까지 볼 게 없어가지고 서로 그냥 둘이 걷다가 심심하니까 서로 막 말도 걸고 막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그래서 이제 눈이 맞고 손을 잡고 팔짱을 끼고 막 그렇게 이제 걷게 되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뭐 그런 썰이 있어? 그런 썰이 있는데 나는 그 천호지를 걷다가 커플이 되어본 적은 없기 때문에 그거를 내가 증명을 해줄 수는 없네요. 나는 그걸 증명해 줄 수는 없어. 자, 그렇구요. 근데 이제 그때 좀 모르겠어. 그때 여자 관계에 있어서 제가 4학년 때 좀 되게 안 좋은 일이 있었어요. 여자 관계에서 좀 많이 안 좋은 일이 있어가지고 엄청나게 제가 상처가 컸을 때, 근데 그렇게까지 내가 우울했을 때 어느 아는 형의 결혼식을 간 거예요. 원래 그런 그 실연 후유증으로 그 우울할 때 그 뭐냐 남의 결혼식 가면요 그 증명 가능한 분으로 강사 변경 요청합니다 했는데 그 워너비 그 심사위원으로 가 있는 그 최수홍 선생님 한번 문의해 보세요. 저 그 선생님한테 수업 들은 적이 있고요. 그 선생님 이번에 그 워너비 심사위원 나갔더만. 그래가지고 어쨌든 이제 내가 그 실연 후유증으로 엄청나게 그 우울해 있을 때 그 너무 이제 그래도 가까웠던 그 형의 결혼식이었기 때문에 그 결혼 미사를 수서동 성당으로 갔어요. 근데 이제 그 원래 그 결혼식이 약간 문화가 그렇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 결혼식 때문에 모였다가 물론 그 성당에서 결혼 미사로 할 경우에는 좀 더 그래도 있는 시간이 많아요. 그 막 15분 30분 그렇게 결혼식 팍팍 그 찍어내는 그 결혼식이 아니고 결혼 미사이기 때문에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까지 결혼식이 이어져요. 그리고 그거 전후로 막 그 피로연도 있고 하니까 사실 그런 그 피로연까지 합하면 그 사실 좀 많이 오랫동안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하고 막 이제 막 얘기를 나누고 막 하다가 그 사람들 이제 다들 이제 각자 막 이제 또 갈 길 갔죠. 끝나고 각자 갈 길 갔는데 이제 나도 집에 가야 되잖아. 집에 가야 되는데 나도 내 자신이 너무 우울해지는 거예요. 내가 너무 우울해져가지고 그 길로 가던 길을 바꿔서
일산 호수공원까지 버스를 타고 쭉 갔어요. 호수공원까지 가던 길을 바꿔서 호수공원까지 갔다가 이제 그 호수공원에서 막 그 호숫가를 바라보면서 진짜 막 그 우울한 그 기분을 쭉 타고 있었어요. 때마침 가을이었어. 그러니까 내가 그때 6월에 키스데이에 실연당하고 그러니까 키스데이에 실연당하고 그 가을 탄다고 생각해보세요. 그 시기에 막 위로해줄 사람도 없고 얼마나 힘들겠어. 근데 그 시기에 진짜 막 우울해가지고 진짜 막 내가 그 진짜 술 사들고 호수공원 갔었다니까요. 그 술 사들고 호수공원 가가지고 그 거기 호수공원에서 막 진짜 꺼이꺼이 막 울진 않았고 그냥 거기서 진짜 막 술을 막 그냥 쫙 들이켰던 적이 있었죠. 최근에 제가 호수에서 술을 마셨던 마지막 몇 달 전에 석촌호수였어요. 몇 달 전에 석촌호수에서 그 옆에 이제 롯데월드몰에 롯데마트 있잖아요. 그 롯데마트에서 장 봐가지고 롯데마트에서 장 봐서 막 먹을 거 풀어놓고 막 술 마시고 그랬었는데 어떤 기억이 있어요. 그냥 그랬던 기억이 있고 그냥 그래요. 그냥 그렇고 참 거시기해요. 그냥 그런 기억들. 근데 약간 그랬던 것 같아. 그때 석촌호수에서도 그 술 마시고 나서 나니까 차가 끊겨 있는 시간인 거예요. 차가 끊겨 있어가지고 그 잠실역 5번 출구 쪽까지 어떻게 꾸역꾸역 걸어가가지고 지상횡단보도 있어요. 5번 출구까지 꾸역꾸역 걸어가서 그 올빼미 버스를 타고 거기서 또 갔다가 거기서 또 그 중간에 또 한번 갈아타야 돼요. 그 동대문 역사문화공원에서 한번 그 갈아타야 되는데 거기서 갈아타야 될 타이밍을 놓치고 제가 그 회기시장까지 가버린 거야. 이문동까지 가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이문동에서 다시 반대 방향 버스를 타고 그 동대문 역사문화공원까지 와가지고 또 거기서 버스를 타고 이제 명동으로 해서 집까지 왔던 기억이 나네요. 그리고 그 다음날 숙취 후유증 엄청 썰었죠. 석촌호수에서 아마 뭐 보드카 뭐 이런 거 뭐 다 마셨을 거야. 이래서 술은 진짜 정신줄 놓고 마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정신줄 놓고 마시면 안 되는 게 술이고 조심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자 그렇구요. 아 근데 배고프다. 아 배고픈데 사실 내일도 아마 내일은 그 제가 이제 중간에 이제 축구 경기를 볼 것 같아가지고 내일 그 맨유하고 아스날 경기 있는 거 알죠? 내일 맨유하고 아스날 경기 있어가지고 아마 또 이제 제가 경기 중에 아마 먹방을 아마 병행을 할 거예요. 이게 그 축구 막 스포츠 경기 보다 보면 뭔가 계속 먹고 싶어져. 아 근데 배는 고픈데 자 여기서 다시 보기 여기서 그 마무리 하고요. 저 그 다시 보기 나눌게요. 다시 보기 여기서 그 나누고 그 우리나라 호수 이야기 여기까지 다시 보기.